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남은 민태진의 경제 버블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심화 주제 오늘은 핫한 핫한데 너무 슬프다. 네, 예. 슬프고 심각한데 네. 중요하고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네, 그 전세 전세 사기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오셨네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사건의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의 발단 자체는 작년 여름에 시작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 난리지라고 해보면 이제 그렇죠. 자살의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임차인들 피해 이 전세 사기의 피해 임차인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이 이제 벌써 세 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실명이 거론이 되지 않으니까 되게 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좀 묶어져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 씨, 뭐 지금 뭐 건축왕? 뭐 이렇게 불렸다는 속칭. 거기가 무려 2,484가구예요. 왕이라 불릴만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강서구의 임대업자 김모 씨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도 달리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작년 여름부터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서울 은평에서 이제 막 몇백 가구씩의 대규모 피해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그럼 사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사기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 같은 경우도 어디서부터 사기지라고 하는 걸 이게 사기다라고 하는 거를 잡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것도 막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피해가 폭증하게 그렇죠. 되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그럼 이거를 어디 선에서 잘라서 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사실 거죠.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그래야 그러게 이렇게 말입니다. 그 전부터도 이제 이런 피해는 급증이 돼 있는 그렇죠. 최소한 상황이었는데, 작년 여름부터인데. 그래서 그 딱히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또 반대로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급하게 저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사기고 어디까지가 그냥 선의의 피해냐 이게 이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일단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좀 요건들을 지금까지 나온 이 특별 법안의 요건들을 추려보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없이, 그러니까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금을 다 전세 보증금으로 그렇죠. 조달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 전세 사기로 보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내가 책임질 생각 전혀 없이 남의 돈으로 소유는 늘리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채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채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이거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글쎄,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기준으로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하여튼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개념적으로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깡통 주택 또는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경고 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집값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최근에 전세보증금 시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값 하락세가 더좀더 급격한 빠른 부분이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최악의 경우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값도 전세 보증금보다 적었는데도 이 일이 추진됐다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차원에서 중요한 그 경고 사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역전세인데요. 이른바 이제 계약을 맺을 때가 있고 이제 그 종료가 될 때가 있는데 계약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됐는데 전세 보증금 시세가 계약을 끝낼 때 보니까 이게 3억으로
떨어져 있다. 네. 이러면 이제 보통 전세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받은 보증금 여기다 주고서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차액이 남았었죠. 네. 전세도 시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네. 아니면 최소한 같은 금액이라면 무사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서는 예. 이게 계약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 네네. 보증금을 받아도 차액을 임대인이, 집주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전셋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이제 흔히 있는 일인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 뭐, 그 배울 수 감당을 있을 할 수가 텐데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크게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위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사안들이 중요한 이제 그 겹쳐서 나타날 때 특히 굉장히 좀 경고사인이 크게 들어오고요. 전세 피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기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세 피해가 주로 역전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을 조달할 수 없고 뭐 소액이든 거액이든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러면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깡통 주택이다, 깡통 전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 좀 복잡한 그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한때 장려했었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혜택을 주는 대신에 또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약속한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서는 집을 파는 경우에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3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싶다 하더라도 팔게 되면은 생으로 3천만 원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런 상황이 있을 때 전세 피해가 발생하기가 쉬운데 지금이 딱 요 그렇죠.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그 사기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수년 동안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서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죠.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타임 요이 시간 그 기간 안에서 전세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었나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은 이게 지금 일단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만 이 뭐랄까 상황이 좀 심각하게 농축돼서 나타나는 게 확실히 서울 그래프가 더 명확하게 서울 드러나는 것 아파트,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연립 4세대 주택의 가격 지수도 한번 그려봤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오게 되면 급격하게 꺼지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뭐 2023년 3월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지고 와봤고요.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인데 매매는 파란색, 전세가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작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부분이 국지적으로 역전세가 났던 시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실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모두 확 꺼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종료 시점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었어서 그때 국지적으로 역전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정도에 보시면은 또좀 작게 역전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뭐 그냥 오히려 역전세도 역전세지만 사실은 2009년 이후에 보면은 전세가 또 굉장히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 대란이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었었고요. 근데 이제 2013년, 14년 요 역전세 살짝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전세가 굉장히 급등하게 되는데 요때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시면 파란색 선,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주택 우려가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그러니까 집을 경매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전세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상황을 이제 되짚어서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 그림이 지금 보면은 좀뭐 조금 뒤늦게 설명이긴 한데 네네네. 2005년을 100으로 놓고 맞습니다. 중요한 설명을 네네 빼먹었네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떻게 흐르느냐인데 네.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문제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없는 거죠. 않아요. 역전세도 그렇고 깡통주택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역전세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오래 계속된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맞아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지금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렇게 큰 동그라미로 지금 해놓은 그 맞습니다. 파트에 주목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깡통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네. 불거졌고요. 사실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되짚어 보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후 시기부터 하락하기 맞습니다. 시작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나? 라고 불안해서 매매하지 못하는 수요가, 근데 사람이 네.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주 자체에 대한 수요가 전세로 다 몰리게 네. 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 집값이 너무 급등했었으니까, 네. 뭐 아시는 그 노무현 정부 그렇죠. 때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불안해는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물론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도 되나라고 불안했는데, 이제 조금 꺼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거 이제 집값 본격적으로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선 전세 수요를 다 몰렸던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집값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중에도 전세는 엄청나게 올라서, 그때 이제 깡통주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도 이미 문제가 사실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 시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 뭐냐? 지금은 뭐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고 아시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전에는요, 그냥 주택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근데 요 08년도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갑자기 집값도 하락하고 전세도 하락하고 하여튼 고 시기로 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은행은 원래 장사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만 맡아가지고는 내가 안심할 수 없다. 추가로 보증을 달라라고 그렇죠. 이제 보강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우리가 이제 HF라고 로고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08년도부터 전세 자금에 대한 보증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SGI 서울보증보험도 추가적으로 이 보증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보증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임대인이 낼 상황이 못 된다 하더라도 HF나 허그나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대신 갚아주는구나라고가 안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대출 기간은 더욱더 안심하고서는 보증금을,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2014년도부터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세금 안심 대출을 실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허그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에 은행 전세대출까지 플러스로 패키지로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특정 은행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집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전세금 대출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뭐 그런 이때부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 이제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약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전세금이 이제는 올라갔는데 충분한 그런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대출을 해주자. 의도는 좋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네, 사실 좀더잘 설계됐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걸 되짚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당시에 이게 지금 연도가 그 2000, 그뭐 8년 9년에서부터 2010몇 년도까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매매 시장의 침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것처럼 네. 2013년, 14년 이때 가면은 매매 시장은 침체를 해서 거주 수요가 전세로 다 쏠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네. 상승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증가하고, 근데 그거를 또 보증서까지 써줘 네. 가면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습니다. 전세 수요에 얹어져 가지고 전세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시장을 보는 눈이 그렇게 그 엄밀하지 않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충분히 그걸 연구를 하지 않고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돈이 부족한데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자. 그런데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면 전세를 안살 사람도 전세를 더살수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결국은 추가로 어려운 사람들을 엄청, 사실 뭐 진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근데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심지어 네. 참여연대에서도 전세 대출 이렇게 줘서 전세가를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막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사실은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렇게 막그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졌던 게 네. 13년, 14년 정도까지였는데요. 15년 정도부터는 매매 가격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요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네.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심지어 가격도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 집값이.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갭 투자 네. 하면서 갭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한 2015년부터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쌓인 문제들이 이제 최근까지 여파를 미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그래프는 2017년 1월을 배그로 잡고서는 가격 지수들을 다시 다시 한번 비슷하게, 그려보신 예, 거네요? 다시 예. 그려봤습니다. 왜냐면 어느 시점을 100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표지 너무 네.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예. 2017년 1월을 100으로 잡고서는 아파트 매매하고 전세 가격 지수를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 금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파란색 점선으로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초반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는 알고 그렇죠. 계시고요. 예.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약간 소강상태처럼 보였었는데 멈추지 않고 가열차게 계속 올랐죠. 정책을 예. 펴면서 오히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 면이 맞아요. 없지 않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를 보면 사실 초기에 보면 전세가가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와중에 전세가가 그렇게 부추긴 측면이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19년 초반에는 역전세도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이때는 왜 그랬지 했더니 전체적인 주택 공급에 있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쪽에 이제 헬리오시티 네. 뭐 진짜 뭐 당군이래 초대형 단지 뭐 공급이 이래갖고 좀 생긴 거죠. 특정 지역에 어마어마한 공급이 예. 생기니까 요게 이제 확 빨아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의 전세가 다 네. 같이 조금 약간 공동화되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게,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는 일종의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분이 있지만 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전세를 빌려줘서 빌려서 거주하느냐. 사느냐인데, 매매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요, 당연히 매매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일가구 일주택, 이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세, 뭐, 그러니까 세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일가구 똘똘한 한 주택에 집중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 2017년부터 이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다들 이제 매매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전세는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헬리오시티 이런 게 이제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지만은 정작 거기 이제 살러 들어가는 이제 전세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커지니까, 넘쳐나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뭐, 곧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왜 전세가가 같이 따라 올라갔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네. 다음에 일단 요 그래프 자체만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면 이제 그 아까 이제 강서구 학동의 뭐 세모녀 전세 네. 사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갑자기 급사한 빌라왕 사건 등등등.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사실은 100%이 전세 피해가 다 사기는 아닐 거고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정말 거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매매가도 폭락하고 전세도 엄청나게 네.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전세와 깡통주택 또는 전세가 정말 동시에 네.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 전세 피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대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엄청나게 네. 부추겼었어요. 이거 뭐 이제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게끔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네. 하자라고 해서 당분까지 줘가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추기다가, 근데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아, 이게 이렇게 해놨더니 임대 사업하려고 집을 사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2020년에 가보면 임대차 3법과 네. 동시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다시 또 완전히 그렇습니다. 되돌리는 네, 그런 네. 제도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임대차 3법, 막 임차인 보호하겠다고 임대차 3법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전세가 이제 막 고공행진을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이러니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결국은 약간 처음에 아마 임대사업자들을 이렇게 그 허가를 많이 주고 그랬던 거는 제 생각엔 그렇게 나쁜 의도도 아니고 나름 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그 집을 많이 사서 그거를 임대를 많이 주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당연히 안정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전세라는 게 우리가 전세를 사는데 드는 이득과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점점 줄을수록 전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편으로는 이 임대사업자를 제대로 임대를 못하게 규제를 갑자기 막 하니까 전세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했고, 다른 한편으로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전세 세입자를 엄청 보호 수준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 변화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상황은 이미 이렇게 최악으로 벌어졌고, 사실 예. 예. 앞으로 전세 피해 그러니까 신고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네. 집값이 과연 안정될까? 아직까지는 좀 네. 불안불안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진짜 정신 꽉 잡고, 물론 이제 피해 지원 특별 법안도 빨리 정비해가지고 실효적 이성 있게 그 전세 피해를 대책을 마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다시 네. 봐야 될 부분이 없나라는 걸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몇 가지 꼭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저전세 대출 측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한 2008년 정도서부터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네. 전세 대출이 쉽도록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좀 눈덩이처럼 맞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보증 제도를 살펴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보증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 이퀄 보증 한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연립 다세대 같은 네. 경우는 매매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데 보증이 나간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네.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분명치 않다. 빌라 같은 경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택 가격 산정이 좀 제대로 될 필요는 있죠. 네. 이전까지는 22년 작년도까지는 그 허그가 신축 빌라 등의 가격을 공시 가격의 150% 수준까지 인정을 네. 했습니다. 이게 물론 공시 가격하고 실제 매매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뭔가 여유를 두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여기는 매매에 대한 수요보다는 전세나 월세 같이 거주에 대한 네. 수요가 높은 데니까 너무 이걸 빡빡하게 가지고 가면 대출을 원활히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 선의였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서 실제 매매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전세가를 그 임대인들이,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책정을 하고서는 자기는 전혀 돈안 들이고서는 사실은 소유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이150% 수준까지, 공시 가격이 150% 수준까지 주택 가격을 인정했던 걸 지금 확 줄여놨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시가격도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사실 그 빌라 같은 데들은 뭐 공시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역전세가 부추겨지는. 왜냐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거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보증금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세 그 보증금을 그 쉽게 대출이 가능하고, 막 이렇게 한도도 막 해주고, 보장도 해주고, 그만큼 전세가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거든. 전세를 얻기가 더 좋아지고, 코스트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건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나니까, 그러면 전세를 더 나쁘게 만들어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향 자체는 그게 이제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살기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니까, 이거 혼란이 올수 있죠, 당연히. 네, 이제 역전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바로 그 발생을 하고요.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좀 현실화할 필요도 분명히 있지만, 보증 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공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보증서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줄때 그렇게 심사를 세게 안 하거든요. 이게 돈을 떼먹힐지 아무튼 뭐하러 걱정하겠어요. 뭐 맞습니다. HUD든 HF든 SGI 서울보증에서도 돈 대신 내줄 텐데.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정말로 보증금이 제대로 돌아온 물건이냐, 임대인이 신용 수준이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가 너무 공백 상태였다는 게 이제 와서야. 그래서 막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게 없는지도 볼수 있게 해주겠다, 뭐 어쩌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애초에 보증을 한 기관에서 돈 떼먹힐 걱정을 했으면 자기네가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거였으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생기면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보는 거죠.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메꿀 수 그러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사실 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만 믿고서는 대출해주지 은행은 그렇게 꼼꼼히 안 따진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장사하는데 이자는 뭐하러 그렇게 높게 받느냐. 니네가 리스크 안는 게 뭐가 있어서.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떼먹힐 것도 아닌데 전세자금 대출을 뭐하러 그렇게 고금리로 줬어? 하는 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대출 측면, 특히 이제 보증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가 심사를 제대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도 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얘기했었던 임대사업자 측면인데요. 2017년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당근이 뭐냐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이 싹 종부세에서 빠지는 거예요. 합산해서 배제가 되고, 그 나머지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부분만 만약에 내야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여서 굉장히 큰 당근이었고, 더큰 당근은 이후에 그 등록된 주택들을 팔때 양도세 중과를 면제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근을 걸고서는 그 대신에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임대 기간 동안에 팔수 없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3천만 원 뭐 이런 게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도 처음에는 연5% 이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럼 5% 5%인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서 가서는 그게 아니라 2년 끝나고 나서 5% 뭐 이러고 정리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최초에는 연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임차인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장기로
큰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수 있게끔 한 제도로 나온 거고요. 그 와중에서 또 임차인이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월세를 밀린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임대 의무 기간 종료까지 살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하면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20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제가 이걸 뭐 정부에서는 개선이라고 보완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그냥 단순 변경이어서 제가 변경으로 말을 바꿔왔는데, 당시에 이제 임대차 3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뭐냐면 단기 임대를 없애버렸고요. 4년짜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년짜리 같은 경우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는 경우는 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집 사는 것 같더라. 요런 부분에 혐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장기 일반 매입 임대도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폐지한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살아있는 경우는 하는데, 왜냐면 약속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는데, 종료가 되면 등록 자동 말소. 이 제도는 없애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서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등록 임대 주택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아까 말씀 소개드렸던 그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도 그래서 임차인한테 얼마 지울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모두 가져가게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임대인한테 물리거든요. 그것도 3천만 원. 와, 3천만 원이 쉬워요. 뭐 여기저기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무화해 놨거든요.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정말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크게 임대료 오를 걱정 없이. 이게 제 생각에는 2017년에 이 활성화 방안을 만드신 분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너무 그 이득을 이득을 보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임대 위주의 이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도 좀 아는 분이어서, 아, 그러니까 이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까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임대가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들려면, 임대 사업자가, 활성화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중세로부터 고리대금업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거. 그럼 베니스의 상인. 네네네. 그 시절부터 쭉온 그런 감정이 있는데, 사실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그게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융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라는 게 별거 없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집을 가지고 매개로 금융을 집을 하는 매개로 거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고리대금업자를 이렇게 응징해야 된다 이런 감정처럼, 임대사업자가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놈들이니까 이거를 뭐 얘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4년을 바로 이제 등록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4년만 되면은. 그럼 이제 17년도부터 했으면 한 21년도 정도 보면 이제 4년이 찬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 등록 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집들이 종부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고 또 종부세를 엄청나게, 이 단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종부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또 어디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왜냐면 너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제도가, 17년도에 그렸던 이 제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근이 너무 강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저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 자체는 옳은 방향에 네, 되게 시장 가까웠는데, 친화적인 방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이, 이게 개인 사업자가 이 임대 사업자로 되는 거는 뭐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인 사업자가 일종의 부동산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임대를 줘서 그 월세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개인이 막 수십 채씩 집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임대해주고, 이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로서
이게 막 고열을 짜서 이렇게 그 세금으로, 그러니까 월세로 먹고 살고 그런 모델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좀 빗나간 점이 근데 있지 또 않았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네네.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령에 대비한 금융 그렇죠. 상품들이 그러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인이 그거를, 사실은 그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대 사업을 개인이 한다라는 거는 그 자기 돈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서 그잘안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맞아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 그러니까 좀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하신 분들이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경우에도 중간에 법인이 어떤 식으로든 끼어 있고, 그 법인에 투자를 해서 법인이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산업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이게 개인 뭐 해가지고 무슨 빌라왕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어쨌든 요 제도도 사실 다시 좀 살펴보고 또 재활성화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집을 소유하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묵직한 저변의 얘기로는 공급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거 안정성은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가 이제 그전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 정책의 실패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또그 기저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막 거의 원천 봉쇄를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경색이 생긴 부분이 많았는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유형의 집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대규모 단지 개발, 뭐, 대규모 재건축, 대규모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목을 끌고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이, 그리고 이제 뭐,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하려고 하면, 중소규모의 지속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좀 추진 가능하도록, 너무 막 생색나는 그렇게 큰 사업들만 벌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의 대출 여력에 좀 신축성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역전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는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인도 그것 때문에 집을 팔고 싶지는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는 경우, 아, 3천만 원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 인구에서 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요 지금 당장의 경색된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경매를 해서 보증금 줘야 되는 경우면, 최소한 과태료는 면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대출 필요한 경우는 그 용도로 대출도 지금 막, 사실 그 19년도 역전세만 지켜보면요.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조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역전세가 나는데 그런 거에 이제 혼란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임대인의 대출 여력에도 좀 신축성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게 부동산, 그러니까 주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자꾸 취급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드는 면이 그냥 상당히 있습니다. 자산의 일종이다. 이거네요. 이게 결국은 금융이거든요. 전세라는 게 뭐냐? 사실 목돈이 필요한데, 그 목돈을 조달을 그 금융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이 발전하면 전세라는 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찌됐건 전세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일종 금융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우리가 뭐 가끔 금융기관 위기 요즘에 그런 얘기가 하는데,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역시 그런 비슷한 이유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위험을 어떻게 분산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굉장히 특수한 거니까 우리가 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규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그 접근 자체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의 생각이 전환이 듭니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래서 아, 너무 네. 지금 너무 시끄럽고 중요한 맞습니다. 이슈여가지고 예. 가지고는 와봤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짜.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제 전세 사기 피해는 조속하게도 피해 수습이 돼야 될것 같고 네. 좀더 이상 희생 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뉴스 소개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숙제해야죠. 아, 이런 아, 이미 숙제 많이 무대에서 하셨는데. 아니 그 네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